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What's in my bag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가방은 디올의 레이디 디올 제품입니다. 가방 모양이 조금 생소하실 텐데 이번 2023년 1월 12일에 런칭한 95.22백입니다. 앞면과 뒷면은 기존 레이디 디올 고유의 까나주 패턴으로 되어 있고요. 하단도 보시면은 3개의 맥시 까나주 형태로 되어 있고 징이 이렇게 박혀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기존의 레이디 디올에 곡선을 준 형태이고 핸들도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핸들 스티칭 기법이 들어가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이번 레이디 디올은 기존과 다르게 카프 스킨으로 되어 있어서 램 스킨보다 편하게 들기 좋아요. 가까이서 보시면 굉장히 견고해 보이죠? 하단도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튼튼하고 견고한 느낌을 줍니다. 레이디 디올의 시그니처인 참도 이렇게 되어 있고 색상은 샴페인 골드입니다. 블랙과 샴페인 골드의 조화가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듯해요. 그리고 스트랩이 있어서 숄더로도 착용이 가능한데 길이 조절이 가능해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방 내부를 보여드리면 위쪽은 투 포켓으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은 원 포켓과 지퍼로 잠글 수 있는 포켓이 하나 달려 있어요. 지퍼 포켓 안에는 저는 주로 보증서를 넣고 다니는 편인데 디올은 보증서는 따로 없고 이렇게 봉투랑 인보이스만 주시더라고요. 봉투 안에는 카드가 들어있고 요즘은 고객 정보에 제품 구입 정보가 다 전산화되어 있어서 따로 품질 보증서는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런 방식이 더 편한 것 같아요. 내부에 맞는 이너백을 구입하고 싶은데 아직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가방은 수납이 굉장히 편리해요. 이렇게 고리만 잠궈주시면 돼요. 고리에도 CD라고 섬세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딸깍. 딸깍 해서 여닫아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는 가방 안에 제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것들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은 카드 지갑. 샤넬 제품이고 3포켓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남편 카드랑 제 카드, 신분증 이렇게 간단하게 넣어서 다니고 있어요. 그 다음은 저번에도 소개해드렸던 정샘물 마스터클래스 레디언트 쿠션입니다. 저는 바닐라 색상 사용 중이고요. 대충 색상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어느 정도 커버력도 있고 촉촉하게 발리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촉촉해 보이죠? 그리고 저의 립 제품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건 얼마 전 제 동생이 사준 입생로랑 벨벳 크림 틴트예요. 저는 202호를 사용 중이고요.
색상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진한 핑크 코랄 같은 느낌이에요. 그 다음은 톰포드 스칼렛 루즈 색상. 여기 이렇게 위쪽에 톰포드 각인도 있어요. 저는 입술 안쪽에 바르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약간 물먹은 레드? 촉촉하게 고급진 색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립 제품을 바르기 전에 발라주는 립 케어 제품.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제품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입술에 각질이 일어나는 편이어서 메이크업 전에는 필수예요. 촉촉하고 보습력이 긴 편이라 제품력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돈 주고는 못 살 샤넬 No.5 핸드크림. 모두 다 아시는 그 향이고 백화점 1층에서 나는 향이에요. 저는 고양이 담비를 키우고 있어서 집에서는 향수는 뿌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밖에 나왔을 때 이렇게 향수 대용으로 핸드크림을 바르고 있어요. 향이 정말 고급지고 세고 보습력은 쏘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에어팟 3세대. 원래는 에어팟 프로를 썼었는데 귀를 막는 듯한 느낌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커널형인 3세대가 나오자마자 구입을 했어요. 키링은 얼마 전에 제가 속초 갯배에 있는 신기루 상점에서 구입한 키링이에요. 볼 때마다 마음에 쏙 들어요. 그리고 제가 챙겨 먹는 영양제 PMC톨이라는 제품이고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양제예요. 엽산, 비타민, 이노시톨 등등 성분이 다 들어있어서 여러 개의 영양제를 챙겨 먹지 않고 이것만 하루에 두 포만 먹으면 돼서 편하게 먹고 있어요.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그리고 정말 제가 애용하는 주얼리 파우치 미스 그린 제품이고 가격은 18,000원이에요. 저는 주로 두꺼운 검지 반지와 결혼 반지를 같이 착용하는데 가끔 반지들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 여기 파우치에 넣어서 보관해요. 열어보시면은 다른 얇은 링 형태의 세펑 반지와 진주 귀걸이가 들어있네요. 기분에 따라서 주얼리를 바꿔 끼는 편이라 이 파우치는 항상 들고 다니고 있고 특히 여행 갔을 때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저는 씻을 때 모든 액세서리를 빼서 이 파우치 안에 보관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렌즈 닦기 겸 안경 닦기. 저희 결혼식 사진으로 제작한 거고 이거는 남편이 만들어서 선물해줬는데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카메라를 외부로 들고 나갈 일이 많다 보니까 카메라 렌즈를 닦는데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동차 키링이랑 키케이스예요. 키케이스는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입을 했고 키링은 루이비통 제품입니다. 키케이스의 핑크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구입을 했어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정교한 디자인 보실 수 있어요. 너무 이쁘죠? 가격은 구매 당시에 50만원 정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크 줄. 카카오 프렌즈샵에서 구입을 했고 가격은 9,000원이었어요. 어피치가 너무 깜찍해서 구입을 했어요.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What's in my bag이었습니다.